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네, 함께하겠습니다. 전희진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수분과 물광 다 가지고 계신가요, 피부에? 아마 365일 이거 다 챙기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플라센터 파워크림과 비지크림과 함께라면 이 모든 거 다 가져가실 수 있는데 가격과 구성까지 너무 알차게 준비되어 있어요. 네, 오늘 비스페라 플라센터 파워크림, 비지크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가격과 혜택은요, 정말 누릴 수 있으면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크림은 일명 말태반 크림, 플라센터 파워크림입니다. 그동안에 말태반 크림 만나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아마 그냥 수분감, 보습력 이런 것만 높았을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플라센터 파워크림은요, 조금 특별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말태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의 피지 성분과 그 말태반 성분이 좀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흡수력이 굉장히 높고 네. 영양분까지 쏙쏙쏙 깊숙이 들어가면서 그거를 다 채워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데 일단 플라센터 파워크림 네.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서 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짜자잔. 이렇게 생겼는데 자 안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뭔가 제형 크림이에요. 자체도 굉장히 쫀쫀해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손등에 발라볼게요. 아니 이렇게 벌써 발랐는데 조금 특별하다는 게 좀 느껴지실까요? 아니 보습 크림 하면요 사실 좀 끈적끈적하면서 약간 그쵸? 무겁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네. 발랐을 때 가벼우면서 그쵸? 와 번쩍번쩍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 바르시면 리프팅이며 네. 미백이며 뭐 보습력까지 다 높일 수 있는데 네. 자 중요한 거 짠 어때요? 이 광 보이세요? 아니 이 광 보이세요? 끝내줘요 정말. 정말 끝내줘요. 이 광이요 네. 얼굴에 딱 발랐을 때 정말 조명을 딱 켜놓은 듯한 그 느낌 정말 확실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광이 번쩍번쩍 나는지 궁금하실 텐데 네. 바로 그 이유가요. 진주가루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그동안에 말태반 크림은 진주가루가 뭐 다량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저희 플라센터 파워크림에는 조금 더 특별하게 진주가루가 쏙쏙 들어가 있고 그동안에 우리 예진 씨 네. 이거 플라센터 파워크림 사용하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겨울에는 굉장히 보습이 필요한 피부고요. 네. 또 여름에는 유분기가 많다 보니까 함부로 뭐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을 하지 못해요. 네. 피부가 예민해서. 맞아. 그런데 이 플라센터 파워크림을 딱 쓰고 나서는요. 느낌이 확실히 달랐던 게 그 네. 다음날 아침에 기분이 더 좋아지는 크림. 그러면 진짜 플라센터 파워크림. 맞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광 자체가 다르고요. 네. 화장했을 때도 아니 물광 피부했어? 근데 뭐 해서 메이크업이 맞아. 다르네? 이런 얘기 분명히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주위에서 네. 말씀하실 거예요. 피부가 왜 이렇게 번쩍번쩍하냐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매일매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니 저 꺼뭇꺼뭇한 피부 알죠? 네네. 근데 미백의 효과, 리프팅의 효과까지 톡톡히 누려봤습니다. 진짜 와. 저 사진 좀 보세요. 30일 전에는 기미며 잡티며 주근깨가 저렇게 다 올라왔는데 네. 30일 후에 저렇게 투명 피부가 됐어요. 심지어 우리 노화가 나면서 팔자주름이나 아니면 눈 밑에 주름이 생기거든요. 주름 어마어마하죠 정말.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말태반에 추출물 콜라겐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리프팅 효과까지 제대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네. 이 말태반 자체에는요. 원래는 아미노산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미노산이 피부와 친화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네? 침투력이 빠르고요. 네. 그 침투력이 보습감까지 끝내주게. 맞아요. 그래서 발랐을 때 피부 결이며 또 피부의 보습감이며 한 번에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달팽이 점액률이라고 해서 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피부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한 번 더 보호막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다. 그러다 보니까 보습감, 그쵸. 건조함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잔주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네. 하나로 끝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피부에 보호까지 딱 쳐주고 광까지 번쩍번쩍거리니까 그렇죠. 피부 미인 되기 참 쉽겠죠? 저희가 지금 플라센터 파워크림 보여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또 두 번째 비주크림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쵸? 개인적으로. 일명 네. 물방울 크림입니다. 이거 바르시면요. 정말 수분 폭탄 얼굴에 누리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제형감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손에 이렇게 짰어요. 지혜 씨도 아시다시피 기존에 썼던 수분 크림하고 좀 다르다는 그쵸? 게 느껴지실 거예요. 좀 전에 에센스 고농축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네. 하얗게 물방울이 터지면서 보이세요? 뭔가 각질처럼 생겼지만 이게 물방울 수분 폭탄이거든요. 네. 바로 이거예요. 근데
피부의 흡수력이요. 또 예술이죠. 진짜 예술. 흡수는 흡수대로 되고 또 그쵸? 촉촉함은 촉촉함대로 가져갈 수 있는 진짜 진정한 수분크림이 비듀크림이 아닌가 싶어요. 보이세요? 아, 이 수분 다 네. 먹었어요. 피부 속부터 수분감 꽉꽉꽉 채워주면서 수분 폭탄을 제 손등에 다 얹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바르면요. 정말 얼굴에 수분 폭탄 다 가져가실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방울방울 뭔가 물방울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바로 산양유 추출물 때문에 얼굴에 수분 폭탄을 다 가져갈 맞아요. 수 있습니다. 이 산양유 추출물이 거칠어진 피부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드리는데 확실하게 도움을 드릴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저희는 정제수를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이 점이 참 좋더라고요. 제주 탄산 온천수를 사용을 맞아, 했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 피부의 보습력은 보습력대로 또 당김이나 들뜸 현상은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그쵸. 진짜 이거 하나만 있으면요. 여름에는 가볍게 발려서 좋아요. 그렇죠. 겨울에는 충분한 보습감까지 주니까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게 비듀크림입니다. 맞아요. 아 저는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걸 다 바르고 있지만 맞아요. 핸드크림으로도 그냥 매일매일 데일리용으로 쓰고 있어요. 왜? 네. 향도 너무 좋으니까. 오늘요 지금까지 비스페라의 플라센터 파워크림과 비듀크림을 네.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플라센터 파워크림은 얼굴에 광 확실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듀크림은요. 얼굴에 수분 폭탄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가격과 구성까지 너무 알차게 준비했죠? 네, 비스페라의 플라센터 파워크림, 비듀크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구성과 가격은요. 지구뿐이 없으니까 꼭 선택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럴 때 챙겨가세요. 오, 얼마나 좋아요. 사계절 내내 수분과 물광 가득한 피부는 만나기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요 플라센타 파워크림과 비듀크림과 함께라면 오늘보다 내일 더 예뻐지는 피부 미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